상규 씨가 찾은 곳. 시세 내려 가지고 그때는 상담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해 갖고 그래갖고 그 좀 알고 싶어서 그래 상담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현규 선생님인데요. 네, 네. 아, 예. 임대료가 네. 아, 22년 5월부터 지금 연체가 되셔서 네. 네. 지금 연체되신 총 금액이 256만 원입니다. 네. 지금 특별한 지금 수입이 있으신가요? 지금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아, 전혀 없어요. 네. 담당 공무원 얘기로는 주거급여 신청하시고 한 두 달, 세 달이 지나야지만 이제 그 주거급여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두세 달 후에는 그 주거급여가 지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연체된 금액이 네. 좀 너무 많아서 네. 이것을 해결을 하셔야만이 네. 연장계약을 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몇 달의 유예기간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일단은 너무 오랫동안 연체가 되셔서 네. 네. 예상은 하고 왔지만 마음이 착잡한데요. 밀린 연체료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해결하실 방법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래저래 좀 복지센터에 가서 좀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좀 청해볼까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주거복지센터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저희 임대료 연체된 부분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좀 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잘 된다면은 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간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규 씨. 언제쯤이면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좀 힘내시고 네. 네. 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